자고 일어났는데, 만약에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했으면 어떡할 거야? 생각해봐.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신해 있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죽일 거야. 이렇게 말해, 누나야. 아니,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왜 죽여? 그럼 어떡해? 징그러운데.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해준 거 계속 원래대로 해주면서 계속 살아야죠. 안 징그러울까? 가족이니까. 무섭지 않을까, 근데? 바퀴벌레로 변신했는데, 엄마지만. 바퀴벌레가 조그마잖아요, 오, 엄마가. 엄마야. 가족이니까 그냥 해주는 거 계속하고 똑같이 그러면 되죠. 참을 거야? 네. 가족이잖아요. 너도 그럼 바퀴벌레로 변신해.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신해 있으면 어떡할 거야? 그러면 무서워서 죽일 거예요. 무서워서 아이씨, 왜 가족을 죽여? 잠깐, 엄마인 걸 네가 알았어. 바퀴벌레인데 엄마야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. 가족이니까 바퀴벌레 그것만이에요. 그거밖에 나논 다음에 엄마도 다시 변신하면 안아줄 거예요. 변신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? 안 변신하면 이렇게 바퀴벌레로 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신해서 이은이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? 어? 어떻게 할 거야? 이렇게 바퀴벌레야. 엄마가 여기 있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 그것만이에요. 제가 탁 잡아서 죽일 거야? 바퀴벌레 그거 밖에다 놓은 다음에 엄마가 변신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. 아, 밖에다 내놓을 거야? 변신해야지. 뭐라 그럴 거야? 응. 변신 안 해도 엄만데? 그거 안아줄 거예요. 바퀴벌레인데 안아주면 안 돼? 엄마니까. 바퀴벌레로 변신해도 안아줄 거야, 안 안아줄 거야? 안아줄 거야. 그럼 이윤아, 바퀴벌레로 변신했는데 뽀뽀 해줄 거야, 안 해줄 거야? 바퀴벌레는 뽀뽀하는 집 없잖아요. 아니야, 더듬이에다가. 바퀴벌레인데 엄마야. 그럼 뽀뽀 해줄 거야, 안 해줄 거야? 해줄 거예요. 더듬이에다가? 자, 연습해봐.